눈빛이 딱 이거야.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딱 지나가는데 뭐 이 씨. 뭐. 아, 다들 어서 오세요. 와. 와, 난 진짜 그 말로만 와, 진짜 어이가 없더라. 와, 걔네들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야, 그냥 강도야. 아, 나는 그건 얘기로만 들었는데 진짜 있는 줄 몰랐어. 와,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줬어요. 근데 2년 전에 제가 호치민 왔을 때도 그걸 당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어제까지는 당한 적이 없었어. 어제까지는. 와, 안 당해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거 당해보니까 기분 진짜 더럽고 아 진짜 X 같아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애들이 그 강도 짓을 하고 나서 되게 당당해. 그냥 딱 강도 짓을 하고 나서 가면서 널 쳐다봐. 그리고 오토바이 스피드 올리지도 않아요. 천천히 가면서 나는 그냥 이 짓을 했다. 너 어쩔래? 딱 쳐다보면서 가. 그러니까 일명 폰 날치기죠. 정확히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어디 위치가 어디냐? 여행자 거리. VBN. 그러니까 뭐 여기 호치민에 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VBN이라는 곳이에요. 여행자 거리. 거기에서 정확히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강도한테 핸드폰 날치기를 당했어요. 과정이 어떻게 되면 어제 제 휴방했잖아요. 어제 휴방해가지고 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밤에 좀 이렇게 뭐 심심하잖아.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VBN 거리로 그냥 쓱 나갔어요. 그냥 뭐 평소에 방송할 때 못 가는 곳들 있잖아. 뭐 예를 들면 뭐 클럽 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 펍이라든지 루프탑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맥주 한잔 하려고 그냥 쓱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거기는 뭐 클럽들 특히 뭐 몇몇 클럽들은 그냥 안에 들어가면 다 한국 사람이야. 진짜 다 한국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막 들어가면 막 와서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막 사진만 계속 찍어주다가 그냥 나왔어. 아 그리고 뭐 너무 시끄러운 거야. 아 그냥 뭐 딱 느낀 게 와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. 시끄러우니까 싫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뭐 발 마사지 하는 데 많잖아요. 아 그냥 발 마사지나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 마사지 샵을 갔어. 이제 발 마사지를 한 시간 딱 받았어요. 딱 새벽 그때 한 뭐 한 2시 정도 됐나? 이때부터 시작이에요. 이때부터 시작이에요. 집에 오려고 이제 차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. 그냥 발 마사지 샵 그 앞에 그 옆으로 가면 거기 미니 스탑이 한 게 있어요. 그럼 뭐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. 그냥 난 내 핸드폰 가지고 이제 그래 부르려고 이제 이렇게 막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뻥안치고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오토바이 오는 것도 안 들려서 그냥 왜냐하면 워낙 거리가 막 시끄러우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. 애들 오토바이 타고 와서 핸드폰 여기 있잖아. 진짜로 오토바이 타다가 빡 쳐요.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쳐버려.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뺏어가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쳐.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뒤에 한 오토바이가 더 따라와요. 한 오토바이 딱 지나고 한 오토바이가 더 따라와가지고 폰을 놓치면 그냥 주워가든가 아니면 네가 폰을 우씨 안 뺏겼어. 손에 들고 있잖아. 그럼 네가 당황한 그 틈을 타서 그걸 뺏어가. 어제 날치기 당한 폰이 이건데 저는 그래도 평소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하도 조심해라는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약간 좀 폰 할 때는 좀 이렇게 꽉 쥐고 해요. 예, 폰 할 때는 좀 이렇게 꽉 쥐고 하는 편인데 애가 처음에 나 이렇게 딱 쳤을 때 폰이 떨어지진 않았어. 내가 딱 잡았어. 그래가 딱 내리니까 앞에 한 명이 지나가고 다른 한 명이 지나가는데 내가 이걸 딱 당하니까 기분이 진짜 더럽더라고. 야! 이랬지. 소리 질렀지. What the 이러면서 헤이! Hey! 뭐 이랬어. 근데 그 뒤에 오토바이 한 명이 더 따라오면서 두 명이 이렇게 가는데 천천히 가. 마스크 쓰고 둘 다 마스크를 썼어. 근데 진짜 날 쳐다보는데 눈빛이 딱 이거야.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딱 지나가는데 뭐 이 씨 뭐 그래 내가 너 강도질 했다. 너 어쩔 건데 새끼야.
오토바이 속도도 올리지 않아. 그냥 천천히 이러면서 가. 근데 내가 또 들은 얘기가 있잖아.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뭐 걔네들이랑 싸워봤자 그때부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, 그때부터 걔네들은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그냥 강도가 돼요. 너 지금 나한테 강도짓 했어 이러잖아. 걔네들은 어 그래 강도짓 했다 너 어쩔래. 그때부터는 진짜 다구리 차가지고 그냥 뺏어가는 애들이야. 내 들은 얘기가 있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쳐다봐도 이걸 뭐 어떻게 대들지 못하겠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았으면 그런 날치가 있다 그럼 가서 잡아야지.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야지. 얘가 이런 거 했다, 뭐 길거리에 CCTV 한번 돌려봐라, 얘가 내 핸드폰을 훔치려고 했다, 날치기를 하려고 했다. 근데 애들은 내가 만약에 달리기로 쫓아갔으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. 왜? 막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토바이를 막 초스피드로 몰고 와가지고 빡 뺏어가지고 막 끌고 막 한 200 당겨가지고 도망가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. 느긋하게 가. 스피드도 올리지 않아.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애들이 내 걸 못 뺏었어. 내가 꽉 쥐고 있었으니까. 근데 두 번째 애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할라 했는데 내가 이미 내렸으니까 허탕 짓을 했지. 그러면서 이게 오토바이 두 명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나 이렇게 쳐다봐. 날 째려봐.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전 뺏기진 않았습니다. 뺏기진 않았는데 와 그 순간 기분이 진짜 얼마나 XX하면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도 베트남 왔었고 좋은 기억이 있었고 요번에도 베트남 와서 뭐 음식도 다 맛있고 물가도 싸고 해가지고 뭐 베트남에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베트남 진짜 이거 범죄율 진짜 심각해요.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대들잖아요. 그때는 와서 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. 나 2년 전에 베트남 왔을 때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그때도 많이 들었어요. 이런 알리바바 이런 뭐 오토바이 퍽치기 날치기 이런 애들 엄청 많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걸 실제로 당할 줄은 난 상상도 못했지.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 차림새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도둑들 날강도들 막 이상한 오토바이 막 몰고 와가지고 막 꾀죄죄한 애들이 막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야. 진짜 애들 오토바이를 본데 그 거리에서 제일 좋은 오토바이였어. 진짜 고급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가죽 자켓이랑 굉장히 잘 입었어요.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야. 못 사는 애들이 아니야. 돈 많은 애들이고 그냥 이렇게 입만 이렇게 딱 가리고 뭐 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막 오토바이 타면서 되게 진짜 입은 거나 오토바이 봤을 때 돈 많은 애들이라니까.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뭐 어디 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거야? 뭐 어떻게 할 거야? 말이 통해? 말이 통합니까? 그리고 신고해봤자 거기서 그냥 포기하라 그래. 못 찾는다고 그거. 안 당해보니까 진짜 몰랐는데 그냥 맨날 조심하라 할 때마다 아예 조심하죠. 아 그럼요. 아 근데 뭐 설마 당하겠어. 아 뭐 2년 전에 왔을 때도 안 당했었는데. 여러분들 진짜 입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길에서 걸어갈 때 절대 핸드폰 하지 마. 핸드폰을 할 거면 건물 바로 옆에 차가 안 지나가는데 인행도로 위에 올라가서 구석에서 이렇게 하지 절대 길 돌아가면서 핸드폰 하면서 돌아다니지 마.